이 자리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오늘 아까 방탄도 봤고요. 트와이스도 보고요. 아, 예. 네. 아, 너무, 저 너무 신나셨는데요. 애들한테 오늘 아주 그냥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원 안에 서주시면요 저희가 사진 찍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시선 옮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저 방송 중인데 뭐 하고 계세요? 아, 저도 방송 중이에요. 아, 전 여기 브이라이브 예. 방송 중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방송 안에서 네. 방송을 해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어떻게 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라오셨죠? 뭐, 아니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예. 이제 올해로 이제 골든 디스크 어떻게 이렇게 간신히 이 자리에 섰는데 간신이라뇨. 예, 다시는 이 자리 못 쓸 것 같아 갖고 기념으로 남겨 놓으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저기 봐봐요. 얼마나 지금 사람 어이구 좀 아니 우리, 지금 우리나라 기자 여러분들 다 오셨어. 아니 아유, 지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이고. 아니 지금 간신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조사 요건만 해도 올해가 4회째예요. 일단 1997년과 2001년에 본상 받으셨고요. 2016년에 본상 받으셨고 네. 올해도 후보로 지금 올라와 계시잖아요. 근데 무슨 간신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 서운하게.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간신이가 됩니다. 예. 아닙니다. 올해 정말 멋진 노래로 많은 여러분 사랑 받으셨는데요. 아이, 2018년 한 해 어떻게 돌아보세요, 임창정 씨? 그때 한 거보다도 제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는 했는데 한 거보다도 결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팬 여러분들과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한 해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큰 무대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저에게는 정말 큰일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 자리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 오늘 아까 방탄도 봤고요. 트와이스도 보고요. 아, 예. 네. 아, 너무 신나셨는데요. 애들한테 오늘 아주 그냥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보면 또 영랑 없는 아버님이세요. 아,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예, 뭐 댄스머신 임창정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네. 아시잖아요 진짜. 임창정은 발라드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분이 또 댄스하면 또 우리 임창정님 우리 댄스 황제. 그럼요. 뭐 이런 것부터 네. 시작해갖고 자, 야, 이 떡밥이 엄청나게 시작해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댄스. 네. 근데 또 제 눈에는 늘 슈퍼스타 임창정이어서 어쩌죠? 이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그만큼 친근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아, 네. 야, 2019년에 임창정 씨 어떻게 활동하실지 지금 팬 여러분도 굉장히 기대하실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저희 브이라이브 함께 하시는 분들 참 기대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2019년도에 제가 아마도 제 활동보다도 이 자리에 제가 직접 발굴하고 양성해서 내년 정도에는 이 자리에 제가 키우는 그룹 뭐 그런 가수가 네. 이렇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런 작업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와. 그리고 드라마를 제가 이제 올해는 드라마에 또 나와요. 근데 아마 이 채널에서 아마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제 희망입니다. 네. 예, 이쪽에서는 대답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 일단. 예. 어쨌든 저랑 인터뷰 같이 하셨으니까요. 네, 네. 그냥 연인이. 인연이 되고 싶어요 이 방송국이랑. 네네. 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셔서 지금 저희 브이라이브 통해서 또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또 여기 뒤에도 다 이렇게 JTBC 적혀 있고 하니까요. 네. 자, 요 인연 그대로 이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쉽게 네. 끊어지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연으로 해서 임창정 씨 연기하는 연기자 임창정도 만나보실 수 네. 있고 또 후배를 양성하는 제작자 임창정의 모습으로도 우리 2019년에 임창정 씨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많은 팬들이 또 응원하고 기대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네.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뭐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팔이 아파서 땀이 네, 많이 나는 거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춤추면서 왼팔 못 쓸 수도 있어요. 아, 예, 힘들어 죽겠네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을 어쩌나.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창정 씨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어이구, 계단 조심하세요.